안녕하세요. 영필름 스튜디오의 이도영 감독입니다. 오늘은 영상 촬영할 때 정말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 앱 베스트 3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시커라는 앱입니다. 낮 촬영의 경우 태양이 가장 큰 광원이니까 태양빛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앱으로 몇 시에 빛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올지 미리 알 수 있어서 촬영 스케줄을 기획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사전 답사할 경우에 자주 사용하는데요. 3D 버튼을 누르면 현실과 함께 보면서 태양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날짜에는 햇빛의 동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맵으로 멀리에 있는 로케이션, 빛의 방향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르테미스 프로라는 앱인데요. 촬영 장소에서 카메라 화각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아주 좁고 협소할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렌즈 교체하는 것도 계속하면 일이라서 이 앱으로 먼저 각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교체하곤 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카메라와 렌즈 세트를 입력하면 가능한 화각별로 현재 위치에서 얼마만큼이 담기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샘플을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담을 수 있고요. 모델을 가상으로 세워서 결과물을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니터 플러스입니다. 전에 영상에서 프리뷰 모니터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아이폰을 프리뷰 모니터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앱입니다. 그만큼 카메라가 가벼워져서 촬영이 수월해지고요. 단순히 모니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앱 내에서 터치로 녹화,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각종 컨트롤을 지원합니다. 럿을 씌워서 원하는 룩으로 미리 보면서 작업할 수도 있고요. 연결은 무선, 유선 가능한데 무선의 경우 신호가 많은 촬영 현장의 경우 가끔 연결이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레이턴시는 이 정도고요. 프리뷰 모니터보다는 가끔 레이턴시가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용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나들이나 오랜 시간 카메라를 들어야 할 경우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촬영에 도움을 준 앱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